2024년 다시 두 분이 만납니다. 자, 우리 박서준 씨와 한소희 씨는 79년에 예, 걸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호흡 어떠셨나요? 서준 씨. 호흡은 저는 시즌2를 촬영하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느꼈고 아무래도 시즌1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좀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현대다 보니까 뭔가 그 대사나 이런 것들도 좀 원래 쓰던 이런 어투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방금 스틸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처음 만날 때는 뭔가 좀 투닥거리면서 항상 만났었던 것 같은데 또 감독님이 시즌2 때도 뭔가 그런 느낌이 연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희 씨, 호재와 최욱의 로맨스 어떤 부분을 이번에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욱의 입장에서는 재회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질까, 그렇죠? 네. 어쨌든 호재이지만 태상을 너무 닮았고 그리고 그런 호재를 보면서 최욱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최욱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되게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은 되게 극 중에 그 최욱의 마음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늘 그리워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애틋하고 더 깊어진 그런 관계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두 분의 또 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